여러분 안녕하세요. 곤충 박사 인스피 씨입니다. 저희가 저번 영상에 췌장이 튀어나온 가재를 소개해 드렸었죠.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경우에는 보통 세균감이 돼서 죽는다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저번에 그 가재를 발견했던 계곡을 찾았습니다. 여기 돌이 많기 때문에 아마 큰 돌 밑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래서 한번 돌을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제 생각에는 살아있어도 되게 힘이 없지 않을까요? 아마 췌장이 너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돌 밑에는 없는 것 같네요. 네, 이 돌 밑에는 없고요. 그럼 이 돌 등을 붙여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은 이 돌입니다. 오, 진흙 때문에 아직은 뭐가 안 보이는데요. 좀 진흙이 가라앉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처럼 흙탕물이 가라앉지를 않네요. 오, 이제 서서히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뭐 가재가 있었으면은 막 움직임이 이렇게 꼼틀꼼틀할 텐데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쪽 부분이 아직도 흙탕물 때문에 뿌옇거든요. 이쪽 부분을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돌 밑에도 가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돌 밑에 낙엽 밑에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뭇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날벌레. 네, 이 돌 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. 큰 나뭇가지로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췌장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딱 눈에 띌 텐데 하얀 게 딱 눈에 띄지 않는 거 보니까 여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저번에 근처가 발견했던 돌에 있지 않을까요? 아마 그래가지고 이 돌을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돌을 들춰볼게요. 바로 발견했던 옆에 있던 돌. 마찬가지로 탕물이 더 있고요. 그래서 날벌레가 많네요. 날벌레는 여름에 많은데 왜 이렇게 많죠? 네, 이 돌 밑에도 없습니다. 그러면은 저번에 그 가재를 발견했던 이 돌입니다. 대망. 갑자기 한 마리가 물에 빠져 있네요. 이 돌은 무거워가지고 쉽지 않게 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. 오, 돌을 들치니까 엄청난 흙탕물이. 이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손으로 돌을 들어 올랐고요. 아, 날벌레 모기는 아니겠지? 네. 해보겠습니다. 꽃가루가 물에 엄청 많이 떠있네요. 아, 꽃가루 때문에 코가 간질간질합니다.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. 여기도 흙탕물이 쪽처럼 가라앉질 않아요. 좀처럼 보이질 않네요. 돌 밑에 들어가 있을까요? 이 돌을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! 저기 지금 가재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저번에 그 가재랑 크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. 역시 이 돌 밑에 있었네요. 지금 머리를 살짝 내밀고 있는 게 보이시죠? 과연 그 가재가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우 빠릅니다, 역시. 가재는 지금 이 돌 밑에 숨어 있고요. 카메라를 갖고 와서 카메라가 배를 누르고 있어서 아, 아파. 네, 제가 가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돌 밑에 있어서 잡힐라나 이게. 아, 상당히 쉽지 않네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해를 보니까 저번에 그 가재가 아니네요. 이
여기 부분에 그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. 췌장이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이 가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번에 가재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? 지금 돌이란 돌은 진짜 다 데쳐봤는데도 안 보입니다.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놨고요. 네, 여기 저번에 발견했던 그 가지가 없어요. 와, 그 신의 복화에 올렸습니다. 저번에는 풍이 있었는데 아니, 그 가지 말고 다른 가지가 발견했어요. 여기 아마 계곡 물이 좀 넓다 보니까 다른 돌에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 돌은 굳이 들춰보지 않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